안녕하세요. 제니 다육입니다. 오늘은 큐빅을 보여드립니다. 목대도 길고 이쁘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주 이쁩니다. 이 아이는 원래 키우던 아이인데요.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 옆에 아이는 큐빅 철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입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요. 여기다 그대로 보관을 해뒀더니요. 이렇게 새 얼굴들이 많이 나왔네요. 큐빅은 이꼬지를 하면은 아주 잘 되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보니까요, 얼굴들이 많이 나왔네요. 이 아이는 잡어인데요. 전에 키우던 아이인데 이렇게 장마로 많이 물러버리고 이렇게 조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큐빅이고요. 큐빅도 아주 작은 아이인데요. 아주 따글따글하니 아주 귀엽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란인데요. 이렇게 새순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주 귀엽죠? 전체 모습입니다. 콩란 아이는 건들지만 않으면 그대로 겨울도 잘 납니다. 콩란은 분갈이를 자꾸 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춤 한번 출게요. 춤추는 건 주특기죠. 예쁜 아이들 한번 돌려볼게요. 이 아이는 월터인데요. 아주 짱짱하니 잘 자라고 있네요.
티백도 이렇게 목대가 있어도 아주 이쁜 것 같아요. 그 옆에다 작은 목대를 여러 개 심어 놓으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네요. 현재는 좀 작게 심어 놨지만요, 나중에는 합식해 주면 아주 멋있는 아이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라일락인데요. 저번에 데리고 온 아이인데 여기다 심어 놨습니다. 라일락이 아주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옆에는 자구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커지면 아주 이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